와, 혼자서 많이 땄다. 그날 오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금 수확한 오이고추를 쏟아내는 나영 씨. 어머님 오셨어요? 혼자 많이 땄네.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나영 씨가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손빠른 시어머니 찬스를 써서 오이고추 정리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나영 씨는 또 박스 포장을 준비해요. 여기에 이름 쓸 때가 제일 신난대요. 원래는 남편이 이름 했는데 제 이름으로 하니까 저도 많이 좋았어요. 뭐든지 이제는 농사하는 거는 하나하나씩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거 저 관리도 하고 이거를 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요. 혼자서 꿋꿋하게 일군 건데 나영 씨 이름 걸고 팔아야지. 수북히 쌓인 오이고추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걱정한 거에 비해서 이만하면 대성공 아니에요? 어머님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진... 좋다. 와, 이것도 좋아요? 통통하고 좋네요, 이게. 보기만 해도 배부르네요. 올해 등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아유, 기대됩니다. 이때, 논에서 돌아오는 남편. 고추 좋아? 상태 좋아요. 좋아? 상이 좀 많이 나왔네? 매상을 많이 나오면서 그... 비닐하우스 늦게 덮어서 그래. 생각할수록 아쉬운 나영 씨.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래 오이고추는 네. 네, 죄송합니다. 아이 조금밖에 안 나오네. 아이 고추 좋다. 아이 겁나 좋네. 남편 넉살에 넘어가 보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있어요. 자, 어느새 포장 작업 막바지입니다. 가격 잘 나오면 좋겠다. 쉴 틈 없이 집 밖으로 나서는 부부. 도착한 곳은요, 남원에 위치한 농산물 공판장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오이고추를 판매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집인데 얘는 8kg, 그리고 여기는 3. 그동안의 노력이 꼭 성적표 매기듯이 쓰여집니다. 점수 기다리는 학생 같아요. 점수요. 세 개, 네 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잘 나오길 바랄게. 안녕. 좀 비싸면 많이 벌고 조금만 사면 그냥 많이는 못 벌어요. 그래도 직접 하는 거 하고 제 통장 들어오는 거 그래도 버는 거 재밌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 남원 대산면. 아,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죠? 범인은 원근 씨입니다. 고된 농사꾼의 유일한 취미래요. 취미는 골프고 그냥 이렇게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제가 손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 순간 움직일 때마다 어떤 뭔가를 만들려고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 크기만한 창고가 마당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원근 씨의 놀이터입니다. 뭐든 만드는 걸 좋아해서 쌈짓돈이 생길 때마다 각종 공구를 다 산대요. 철물점이랑 헷갈리겠네. 골프 연습 공간도 직접 만들었대요. 한번 발 들여놓는 순간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곳. 골프 산매경에 빠져있는 그때에. 저거 뭐해? 아, 저기 이거 찾다가 생각이 안 나서 잠시 좀 생각 좀 하느라고. 그만해. 빨리 가. 언어 해줘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 앞전에 사다 놓은 거 그거 여기 어디다 놨을 건데. 어디 놔두지? 잘 자자하고 빨리 좀 해줘. 알았어요. 차려볼게요. 이들도 화장실 가는 거 어느 곳 해. 여기 있어. 찾았어. 언어 해줘. 네. 나영 씨가 잔소리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잘 되던 변기가 갑자기 말썽이에요. 오래된 시골집이다 보니까 종종 있는 일이죠. 됐다. 조제가 문제 테스트할 거야? 네.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원근 씨 손 거치면 뭐든지 뚝딱 다 돼요. 어디야, 잘 돼? 엄청 잘 되려고. 잘했어. 아빠 감사하네. 남편이 만지는 거 좋아하고 잘해요. 조금만 불편하면 여보 칼 갈아주세요 하면 와서 갈아주고, 화장실 고장나면 또 잘 고쳐주고, 뭐 TV 뭐 기계 그런 거는 잘해요.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오늘 같은 날 불 앞에서 요리하기 힘들잖아요. 마음은 왜 이렇게 급하죠 또? 여보, 자 음식을 다 했으니까 우리 애들 좀 챙겨주세요. 알았어, 내가 그 마무리 하려니까 잠깐 준비해. 네. 여기 도망 있는데. 여기? 나영 씨 이런 모습 처음 보는데요. 7시까지 가야 하는데 서둘러서 외출 준비하는 나영 씨입니다. 젠 걸음으로 하네. 어머님, 여보, 부탁할게요. 저 다녀올게요. 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쁘게 하고 나가네. 오늘 수업 있었어. 잘하고 와. 네, 다녀올게요. 네. 아이처럼 좋아하는 아내의 마음을 잘 아는 원근 씨. 엄마, 아내, 농부 대신 또 다른 나영 씨의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남원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베스타 교육에는 저희들이 머신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런 기구들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바리스타 수업입니다. 좋은 기회로 몇 번의 실습을 할 수 있었던 나영 씨. 새로운 직업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커피는 그냥 배웠는데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나중에 가게 하나 열을 수 있으면 좋아요. 제 꿈이에요. 카페를 차릴 빈 가게도 벌써 받았습니다.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허투루 끝내는 게 없거든요.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절정입니다. 이런 날 지붕이 낮은 나영신의 집은 열기로 가득 찼어요. 바리스타 수업 간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들 식사를 챙기는 남편 원근 씨. 어제 뭐해? 여기가 좋네요. 민준아, 덥다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야, 지금 여기 선풍기 있잖아. 말은 이렇게 해도요, 뜨거운 바람만 나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원근 씨입니다. 나와, 이제. 아직 냉동고 못 들어가면 안 돼. 덥다고 냉장고 들어가면 어디냐. 밥 먹어, 힘들어, 그만해. 어디가면. 어디야. 선풍기 여러 대 모아놔도 폭염이 가실 리 있나요? 오빠, 그러니까 냉장고 안으로 들어갈 거 같아요. 나 좀 가위에! 넌 밥 다 먹어야지. 안 돼! 기울이다! 더위를 피해 아이들이 찾은 곳! 선풍기다! 마당에 있는 작은 저장고예요. 집은 너무 덥고 여기 엄청 시원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서지처럼 찾는 아이들. 식재료를 보관해두는 냉장 저장고라서 더위를 좀 가시게 해주거든요. 다시 집 안으로 가보지만은 언제 또 저장고로 뛰어올지 몰라요. 문을 자주 열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대요. 그날 밤 바리스타 수업을 마친 나영 씨가 돌아옵니다. 애들아, 엄마 왔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현준이 뭐 산책 익었어? 마트 갔다. 아,
그녀는 엄마한테 읽어줄게. 아이는 다니아나.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영 씨. 그래서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답니다.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뭐야 뭐야 뭐 이거 드세요. 선생님 이거 책 읽어줄까? 근데 동화책 주인공이 나영 씨 부부예요? 책이 아니고 책이 아는데 앨범이네. 엄마 앨범 인데 엄마 저런 사진. 엄마 진짜 예쁜 사진 있어 뒤에 봐봐. 엄마 진짜 예쁘다. 아빠는 안 예쁘냐? 아빠는 예쁜 게 아니고 멋진 거죠. 아 그래? 와. 엄마.